안녕하세요. 클릭비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소개시켜드릴 예쁜 아이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입고 있는 이너로도 입고 이제 자켓 같은 거 안에 입을 수 있는 약간 시스루 느낌이 나는 티예요. 소재는 면 48%하고 폴리 52%가 섞인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살짝 탄성도 있고 보시면은 살짝 볼지 느낌으로 세로줄이가 있는 굉장히 시원하고 한여름에도 이렇게 햇볕 가리기용으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얇은 면티예요. 저는 요걸로 그냥 다용도로 이용하는데 자켓 가운데 입을 수도 있고 또 카디건 안에 입을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에서 다 곁들여서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간절기 아이템인데 요런 게 실은 한여름에도 필요하더라고요. 어디 바닷가 가거나 막 햇볕 너무 따가울 때 그럴 때 이런 면티가 있으면 얇은 면티 그렇다고 두꺼운 면티를 입을 수는 없잖아요 한여름에.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장만해 놓으시면은 여름까지 잘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얇은 면티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칼라는 얘가 이렇게 보시면은 다섯 칼라 나왔어요. 제가 입은 게 화이트고 요거는 약간 보카시 섞인 그레이에요. 옅은 그레이. 요거는 약간 그레이에 가까운 약한 카키빛 나는 거고 요거는 소라색이고 요거는 기본 아이템인 블랙이에요. 요렇게 다섯 칼라로 구성된 면 시스루 면티예요. 탄성이 좋아서 뭐 77까지는 가능한데 88에 가까운 77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뭐 탄성이 있다 그래도 이렇게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면티 제가 입고 소개시켜 드리고요. 제가 지금 코디에서 입은 이런 스커트, 카고 스커트예요. 이 스커트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방송합니다. 이 스커트는 NC 원단이에요. NC 원단 다 아시죠? 나일론하고 코튼이 섞인 그런 아주 시원한 여름에 슬랙스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스커트용으로도 많이 해요. 보시면은 여기는 카고처럼 건빵 포켓이 양쪽으로 사이드로 이렇게 조금 크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왜힙 라인 커 보이는데 여기 너무 좁아드는 그런 라인 커버할 수 있게 여기도 자체도 이렇게 시선이 분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태도 보시면 포켓 요거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장식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딥 포켓이 두개 달려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얘도 77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밴드로 360도 밴드로 되어 있고 여기 안에 스트링이 있어서 조금 더 날씬하다 싶으신 분들은 요거 땡겨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스커트예요. 스커트 길이감은 제가 이제 키가 1m 60인데 요 정도 길이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트임 보시면 뒤트임이 좀 깊게 돼 있어요. 왜냐면 스커트 자체가 롱이기 때문에 뒤트임도 넓게 돼 있어서 뭐 보행하는데 전혀 지장 없게끔 나온 그런 스커트, 예쁜 스커트예요. 칼라는 원 칼라예요. 약간 옅은 카키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게 제가 신은 요 양말입니다. 요 양말은 이렇게 스커트 입을 때 이렇게 예쁜 양말 신으면 포인트 되잖아요. 그래서 여름용 양말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같이 신고 이렇게 신발하고 운동화하고 신을 때 이렇게 포인트로 보일 수 있게끔 한 그런 양말이에요. 칼라는 이렇게 네 칼라 나왔어요. 네 칼라 나왔는데 얘는 그냥 밝은 아이보리고 얘는 아주 예쁜 연 핑크고 얘는 그레이고 얘는 블랙이에요. 이렇게 세트로 해서 제가 10,000원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요거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얘가 그냥 이렇게 세로줄인 것 같아도 이렇게 펼치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스 핏이 나는 이렇게 시스루 핏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신어도 굉장히 시원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이렇게 올려서 신었는데 또 요렇게 이렇게 내리면은 또 이렇게 요런 핏으로 그냥 요런 핏으로 살짝 보이게 그렇게 신어도 되는 예쁜 여름용 양말이에요. 네개 색깔 다 하셔도 이렇게 아 어느 날은 이렇게 내가 블랙을 신고 싶다 한번 블랙 신을 신고 또
요저 아이보리 신을 때는 이렇게 칼라 네 칼라 다 너무 예쁘니까 자기 의상에 맞춰서 오늘 입을 뭐 바지나 슬랙스, 바지 또는 뭐 이렇게 스커트 칼라에 맞춰서 예쁘게 신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다가 또 오늘은 좀 날씨가 쌀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입을 수 있는 면 난방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요 난방이에요. 얘는 면 100%예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가까이서 나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염이 보시면은 플라워 패턴인데 빨강이랑 이렇게 블루 컬러의 꽃이 펴 있는 그런 거예요. 뒤에 주름이 많이 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뒤에 블라우스인데 블라우스 느낌인데 이제 난방인데 블라우스 느낌을 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입으면 되거든요. 얘는 단품으로 입어도 되고, 요즘 같은 날은 이제 안에다 면티 얇은 거 요런 티 입고, 이렇게 코디해서 입으면 스커트랑 입어도 너무 산뜻해 보이고, 뒤에는 요런 스타일이거든요. 요렇게 돼갖고 같이 코디해서 입으면 진짜, 여름에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스타일로는. 지금부터 꾸준히 입을 수 있는 예쁜 면티와 시스루 면티와 또 블라우스 겸 난방, 또 카고, 스커트, 양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예쁘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3시에 13일이죠. 그때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클릭비였습니다.